심플한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 캠브리지 오디오 에보150, 에보 75. 안녕하세요. 에비프라자 라크놀입니다. 이번 시간은 캠브리지 오디오 에보150과 에보75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캠브리지 오디오는 1968년도에 영국에서 설립된 브랜드고요.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의 제품들을 출시함으로써 유저들에게 높은 신뢰감과 또 더불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아직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제품들은 워낙 많죠. 뭐 하이파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CX 시리즈, AX 시리즈, 아주르 시리즈까지, 특히 50주년 기념 엣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캠브리지 오디오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또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DAC, 뭐 덱매직 같은 경우도 매우 인기 있는 제품들이고요. 더불어서 엘바와 같은 뭐 턴테이블들, 이어폰 스피커, 하여튼 뭐 전체 오디오 라인업들을 다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캠브리지 오디오는 그래도 특히 타 업체에 비해서는 DAC와 스트리밍 분야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였고요. 이러한 뭐 기술이나 노하우들이 차곡차곡 잘 쌓여서 출시한 제품이 바로 캠브리지 에보150과 에보75입니다. 캠브리지 오디오의 최초의 올인원 제품이고요. 사실 뭐 그 인기와 성능은 판매량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에보150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에비프라자 올인원 앰프 부분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엣지에서 파생된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 그 다음에 미니멀한 디자인, 무엇보다 편리한 사용성을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에보150과 에보75 두 모델 전면의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에보의 디자인을 완성하는 두 가지 포인트는 좌측에 보이는 6.8인치 LCD 디스플레이와 오른쪽에 보이는 듀얼 다이얼 노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에는 6.8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고요. 노브와 디스플레이 사이에는 물리적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이얼 노브는 듀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쪽 검은 다이얼은 이제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요. 뒤쪽 은색 다이얼은 입력을, 인풋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보150과 에보75는 전면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측면에 보시면 사이드 패널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드 모양으로 된 사이드 패널도 있고 물결 무늬의 검은색 패널도 있습니다. 두 개 모두 제공되고 사용 시 취향에 따라서 우드든 검은색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모델의 공통된 특징과 또 서로의 차이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통된 특징, 그 첫 번째는 증폭 모듈에 있습니다. 두 모델 동일하게 하이펙스 N코어 증폭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징 두 번째는 스트림 매직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룬, 타이달, 스포티파이, 크롬캐스트 등등 다양한 디지털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고 더불어서 MQA와 플랫 같은 고음질 음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된 특징은 앞에 헤드폰 연결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PTX HD 블루투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특징은 뭐 출력이라든지 입출력 단자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나눠집니다. 두 모델 다 앰프기 때문에 일단 출력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에보150 같은 경우는 8옴의 150W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보75 같은 경우는 8옴의 75W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또 DAC도 차이가 있는데요. 에보150 같은 경우는 9018, 그다음에 에보75 같은 경우는 9016 DA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을 보면 에보150은
밸런스 입력과 포노 MM 언밸런스 입력 그리고 언밸런스 입력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보 75는 그에 비해서 언밸런스 입력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입력을 보면 에보 150은 옵티컬 두 개, 코엑셜 하나, 그 다음에 HDMI ARC 입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에보 75는 옵티컬이 하나, 코엑셜이 하나, HDMI ARC 하나. 디지털 입력의 차이는 이제 옵티컬이 두 개, 에보 75가 하나라는 그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USB 메모리 스틱 같은 저장 장치를 통한 입력은 두 모델 다 하나씩 가능하고요. 컴퓨터와 뭐 연결한다든지 다른 네트워크와 플레이어랑 연결한다든지 같은 USB AB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것은 에보 150만 가능합니다. 출력 부분은 헤드폰 하나, 서브우퍼 하나, 그 다음에 프리아웃 하나 있는 것은 두 모델이 동일하고 스피커 출력만 에보 150은 두 개, 에보 75는 하나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에보 150과 에보 75의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시연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두 모델 다 생각보다 음장이라든지 공간감 펼쳐내는 능력들은 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 또한 막힘없이 직관적으로 좀 표현해낸 것 같고요. 그럼에도 D클래스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날로그적인 소리도 좀 표현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차가 있기는 하지만 스피커를 컨트롤하는 능력도 나름 출중합니다. 이번 시간은 두 모델을 좀 비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차이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에보 150이 에보 75보다는 출력이 높기 때문에 스피커를 연결해서 음악을 재생해 보면 전체적인 영역, 뭐 해상력이나 저역의 안감이나 스테이징이나 모든 면에서 에보 150이 조금 더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재생하는 스피커도 그렇게 크지 않다면, 대형 톨보이라든지 아니면 톨보이가 아니다면, 뭐 에보 75로도 충분히 음악을 즐기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좀더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또 나는 스피커 하나뿐만이 아니라 뭐두 개의 스피커를 운영을 하고, 조금 더 강력한, 좀더 음악적 쾌감을 느끼시고 싶으시다면, 에보 150이 좀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캠브리지 오디오 에보 150과 에보 75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뭐 다양한 기능, 그다음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는 두 모델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후회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두 제품들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출력이라든지 입출력 단자가 에보이용이 좀더 월등한 대신에 사실 에보이용이 조금 더 비싸죠. 네. 자신의 상황과 활용 방법 또는 여러 가지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실 때 고민이 되신다면 에비 플라자에 방문하셔서 두 모델 모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청음하시고 다양한 또 스피커 매칭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